엄청 떨려서 막 손을 발발발 떨고 그랬는데 신준이 분들이 너무 환영해주시고 따스하게 맞아주셔가지고 긴장이 확 풀려서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제가 딱 작년 이맘때 궤적 면접을 봤었거든요. 역사교육과 한식 받아가세요 라고 엄청 크게 외쳐주셔서 되게 긴장이 싹 풀리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. 수험생들끼리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무 떨리고 긴장된 분위기일 것 같았는데 선배님들이 활발하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긴장을 풀고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전 작년에 굉장히 떨었었는데 올해 지금 보는 학생들은 떨지 마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원래 24명이 관시로 받아갔어야 됐는데 16명밖에 못 받아가서 굉장히 아쉽습니다. 지금은 이게 너무 큰일같이 느껴지겠지만 대학 입학하고 두 달만 지나도 20대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니까 너무 마음에 큰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일단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긴장하지 않고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으로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고대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떨지 말고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